남양주시에서는 세계 속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 나전칠기 활성화를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주최로 유기농 테마파크에서 나전칠기 전문가 과정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14일부터 시작되어 매주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예품 제작 관련 취창업 희망자나 방과 후 교사, 미술 관련 분야 경험자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남양주하고 경기도하고 남양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여성 경력 단절된 분을 나중에 교육을 시켜서 취업과 채용 강사 쪽으로 이렇게 배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그 분야에서 알고 지원하고 찾아와서 교육받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앞으로 향후 이런 큰 사업이 한국의 미를 더 발전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진취적이면서 여성들이 일하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교육 과정을 통해 남양주시 관내 시민들에게 전통 문화 전승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고 사회 진출의 기회를 찾고 있던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의 기회를 제공해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가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